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존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나비무늬 알로카시아 산소 도마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비무늬 알로카시아 산소 도마는 희귀식물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아이는 처음 길러봤거든요.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얘가 잘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조심해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저도 이거 샀는데 잘안 되는데요, 잘 되고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직 저도 자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아이가 상태가 좋고 예뻐서 제가 길렀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르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뭐랄까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아이는 구근식물입니다. 구근식물이고 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원산지는 열대 아메리카, 천남성과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물토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천남성과는 독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아닌데, 우리 일반 알로카시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하엽이 지려고 누르는 것을 제가 손으로 꺾었더니, 그걸 꺾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손등이 알러지처럼 막 가렵고 해서,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걸 제가 손으로 꺾었던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기를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조심을 해서 길렀습니다. 잘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 토랑가에는 약간 거미줄 같은 그런 뭐랄까 벌레 같은 게 끼어요. 그뭐 솜깍지벌레도 아니면서 아주 미세한 거미줄 치듯이 뒤쪽에 이렇게 치면서 얘가 상태가 영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조금 촉촉하게 주면서 그렇다고 흙에 너무 물을 주면은 얘가 구근식물들은 무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은 거치 마르 흙에 물은 거치 마르면 주는데 대신에 이제 잎을 주로 분무를 좀 자주 해줬습니다. 주면서 뒤쪽에도 이렇게 뒤쪽에 주로 거미 아주 미세한 거미줄 같은 그런 게 끼더라고요. 그래서 분무를 할때 뒤쪽에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더 크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면은 탈색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빨리 이렇게 이제 하엽, 떡잎처럼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쪽으로 들여놓으면서 좀 관찰을 하고 이렇게 분무를 자주 해줬더니 잎이 자그만하기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예쁘게 됐어요. 예쁘게 되고 이제 얘가 조금 이렇게 지금은 아이보리색인데 좀 커지고 하면은 여기가 더 노랗게 황금색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잎이 구근이 커지면서 잎은 더 커지겠지요. 그리고 흙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이게 좀 폭신폭신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새로 심은 것이 아니고 젓가락으로 한 번씩 공기를 통하라고 이래 가장자리 쪽으로 한번 뒤적거려 줬어요. 이제 얘가 아직 우리나라에 적응을 잘 못하는 식물 같아서 제가 뿌리 쪽에도 뿌리를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하면은 또 뿌리 흠집이 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싹이, 뿌리에서 싹이 올라, 알로카시아 종류는 주로 그렇거든요. 싹이 올라오니까 잘못하면 그 애들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흙을 조금 뒤적거리면서 이제 공기를 통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정말 예쁘죠. 예쁘죠? 물은
물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좋아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항상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 덕이 좀 말랐다 싶을 때, 물을 주고, 또, 좀 건조하다 싶으면은 분무를 해주는 게 좋고요. 혹은 또 겨울에는 특히 조금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희귀식물이니까, 요즘은 식테크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식테크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뭐 산소토마 이런 거를 많이 하시던데, 희귀종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이렇게 뭐, 식테크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이제 잘 길러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